안녕하세요. 3대3 랜랭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능력은 센터 건물 한 개를 더 가진 채로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적으니까 뭐 해처리 하나 더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별로. 예. 아, 근데 디바우르가 뮤탈리스크 영웅됩니다. 이거 아 차라리 그냥 두개 가지고 시작하는 게 나았으려나? 오히려 적으라서 더 좋았을 수도 있겠네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은 라바가 초반에 시작하고 여섯 개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은 거였나? 아, 모르겠다. 괜찮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드론 왜 이러나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요즘에 좀 영상 찍을 시간이 너무 없어서 바빠가지고 못 찍었는데, 아마 이번 달은, 글쎄요, 좀, 그래도 영상 찍을 시간이 조금은 더 있어서, 아마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상황 봐야 돼요, 근데.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영상을 찍을 수 있을 만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3, 4월 달이 너무 바빠서, 따로 이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영상 자체를, 게임 자체도 못했어요. 스타크래프트 자체를. 많이 못해서 영상도 못 찍었고,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영상을 좀 많이 최대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회 처리까지 올릴게요. 어쨌든 좀 부유하게 째면서 디바우로 만들어서 영웅 뮤탈로 아마 쿠쿨자겠죠? 예. 네. 아니 근데 상대방 분은 뭐 전체 채팅으로 뭐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거야. 뭐 팀장님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한테 뭐 맞았다고? 고달프신가 보네. 스타로 스트레스 푸세요. 예. 스타로 스트레스 풀면 돼. 일단 전 최대한 째주면서. 근데 우리 편 능력 뭐였지? 우리 편 능력 뭐였지? 님들 능력이 뭐예요? 나못 봤어. 말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봤어요. 전 디바우로 만들면 영웅 뮤탈. 아, 생산 건물 제한. 생산 건물? 몇 개씩 제한되는 거죠? 일단 성큰 하나 정도 눌러놓을게요. 그리고 상대방 능력이 또 뭔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한 번에 훅갈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랜덤크의 또 재미 중 하나죠,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능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엄청 째다가 한 번에 훅 가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 대간이면은 이제 전부 다 맵팩이라서 제가 성큰 이거 하나 가지고 막 째다가 그냥 밀리는 경우도 있고 조심해야 됩니다, 랜덤크는. 너무 째도 안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펑크 조금 더 올려놓을게요. 이건 좀 과감하게 째긴 째야 되는 능력이라 디바오로 만들려면 가스 많이 필요하고 미네랄 많이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네. 최대한 잘 째줘야 돼요. 네. 일단 성큰부터 먼저 짓고 여기다 해처리까지 심시트 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오버로드 여기로 보내자. 네. 우리 편 입구 쪽에다가 갖다 놓는 게 낫겠지 그냥? 아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보내고 싶은 마음은 예, 굴뚝 같지만 안될것 같고. 왜 축하? 왜 뭐가? 아 센터 쪽에 듀크 장군이네 능력. 저거 10분마다 두 개씩 나오는 겁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어 잠깐만. 이거 겁나 많다. 와. 이씨. 몸무게 치료 저렇게 많아. 하지만 드론과 함께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드론과 성큰 그리고 링들 우리 편의 헬프. 좋아요. 막았으면 됩니다.
아, 저분은 게임을 하시는 거야? 아니면은 채팅하러 들어오시는 거야? 대기방 대기실에서 채팅하지 채팅할 거면은. 게임에 집중. 집중하세요, 집중. 어, 뭐야? 아, 잠깐만,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 편 7시잖아. 네, 나이스.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스파이어 2개. 나머지 이제 오버로드를 막 곳곳에다가 펼쳐놔서 우리 편한테 네,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바로 지금 하이브 올리는 중이고, 뮤탈리스크 바로 찍어줍니다. 링은 일단은 가지고 있을게요. 저글링 뮤탈리스크도 괜찮을 수도 있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그 다음에 이쪽 세 마리, 이쪽 세 마리까지. 저글링. 저글링 찍자. 네. 쿠쿨자 뮤탈리스크. 아, 견제 다닌다, 상대.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영웅 뮤탈 만들어가지고 상대방 아주 그냥 혼쭐 나게 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견제 조금 조심하고 하면 될것 같거든요. 초록이 그래도 견제를 계속해서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 네, 가는 중입니다. 느려서 그렇지 잘 가고 있어요. 어버 소각도 눌러놓을게요. 오, 보라돌이. 발키리? 근데 이게 별로 무섭진 않은데? 체력이 많이 깎여있는 발키리라, 능력 있는 발키리 아니잖아. 무서울 거 없어. 자, 이제 곧 있으면은 디바우러를 만들 수 있는 스파이어, 그레이트 스파이가 완성이 됐고요. 아, 나 습관적으로 지금 그거 만들었어요. 네, 꽃게를 가디언을 만들었고요. 자, 이제 디바우러 만들면은 이 디바우러가 영웅 뮤탈 쿠쿨자가 된다는 소리죠. 네, 쿠쿨자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쿠쿨자 한 부대. 근데 이게 일반 뮤탈이 지금 또 있어서 다 만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쿠쿨자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그 뭐야, 저글링에 그거, 저것도 해줘야죠. 저글링 아드레날린. 해처리는 굳이 더 늘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아무래도 디바우러다 보니까 지금도 자원 모자르거든요. 괜히 해처리 더 늘렸다가 자원 모자라서 디바우러 빨리 안 나오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세 부대. 자, 쿠쿨자 세 부대. 근데 이게 뮤탈리스크 이름이 뮤르시엘라고? 뮤르시엘라고요? 뭐야 이거? 뭐라고 어떻게 읽어야 돼? 뮤르시엘라고 맞는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이제 가볼게요. 네 부대 정도 됐습니다. 끝내러 가겠습니다. 이 게임을, 예, 끝내볼게요. 자, 영웅 뮤탈이 왔고요. 여기 한번 헬프를. 아, 나한테 오나, 이거? 나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나한테 아니잖아. 영웅 뮤탈이고요. 예, 금방 순삭이고요. 잘 가시고요. 그리고 이거 포토 많긴 한데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 나의 뮤탈리스크는 무르시엘라고 뮤탈리스크잖아요. 포토 무섭지 않습니다. 네, 헬프 못 오고요. 네, 끝났어요. 그 뭐야, 발키리 한세 부대 있어야지 이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잘 가세요. 발키리도 안 되고요. 네, 뮤탈리스크가 워낙 세다 보니까, 네, 죄송하고요. 나가셨네요. 고생하셨고요. 네, 팀장 얘기 계속 하시다가 게임이 뭐 그냥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일반 메탈리스크가 아니라 이게 좀 셉니다. 공격력 한번 볼까요? 25 플러스 25네요. 그냥 기본 공격력이 25고 1업할 때마다 플러스 2씩 올라가네요. 안돼! 내 드론 잡지마. 근데 뚝 못 날릴텐데. 일반 뮤탈에도 이거 너무 쉽게 잡히는건데. 네, 어쨌든 여기까지 저희 능력이었고요. 상대 능력은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